지난 19일에 열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청식. 박상돈 천하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에게 중소기업 유통센터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백화점 운영과 홈쇼핑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곳으로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유치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마케팅과 판로 지원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소득이 증대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2009년에 조성된 이곳 천안 물류유통단지를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45만 천여 제곱미터 중 11만 7천 제곱미터가 미분양 상태인데 KTX와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의 교통망이 사통팔달 펼쳐져 있어 전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물류유통이 근거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문을 연 충남중소벤처기업청과 직산에 건립 중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이 올 연말 준공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소기업 유통센터 유치는 박상돈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시는 앞으로 유치 실무진을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